네, 반갑습니다. 오늘 프레쉬마켓에서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미꾸마 황토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쇼스 정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환이고요. 네, 자, 오늘 날씨가 낮 최고 기온이 중부지방은 한 22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많이 올라가네요. 아마 이제 어제 휴일에도 짧은 팔 입고 다니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네. 아니, 올해는 여름이 일찍 시작된대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막 굶어가지고 관리하시면 그거 진짜 안 됩니다. 몸 상해요. 그래서 잘 드시되 몸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하고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 그리고 또 건강한 주전부리로 어른들도 많이 찾는 게 고구마 말랭인데요. 그럼요. 근데 사실 고구마만 맛있어도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원물도 굉장히 비싸서 뭐 고구마 사기도 힘든데 아니 고구마 말랭이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신선한 원물만 사용을 했어요. 2018년 가을에 수확한 국내산의 꿀고구마만 100% 사용한 그쵸. 오늘 고구마 말랭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60g씩 한 봉에 넉넉히 담아드렸고요. 이게 30봉인데 39,510원. 와. 그러면 한 봉당 가격이 얼마예요? 1,317원 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고구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심지어 꿀 고구마를 60g짜리가 보여드릴게요. 1,300원대에 가능하다라면 네. 이게 웬일이야 싶으실 것 같고요. 참 양 많네요. 이렇게 그쵸. 보니까. 그리고 개별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쵸. 하루에 한 봉씩 드셔도 이거 30일, 한달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아마 나들이도 많이 가실 거고 네. 간식거리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오늘 요 기획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빠르게 검색해보시면 어머 말랭이 가격이 이렇게 비쌌어? 근데 어쩜 이 가격이 가능할까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물도요. 네. 아무거나 저희 쓰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선 보시게 되면 꿀고구마만 썼습니다. 맞습니다. 단맛이 좋고 그쵸.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네. 노란색이 살아있는 이 꿀고구마만 사용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렸는데 맞습니다. 고구마는 왜 드셔야 되냐고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그야말로 영양의 보급입니다. 안쪽에 베타카로틴 그리고 관리하는 분들이 식이섬유 때문에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고요. 네. 짠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칼륨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비타민 A, B, C, 칼슘까지 굉장히 영양소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원물을 보여드릴게요. 꿀고구마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밤고구마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근데 이게 맛있긴 맛있는데 좀 퍽퍽해요. 맞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노란색의 이제 황토고구마들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는 호박고구마 종류는 먹다 보면은 이게 질척거려요. 달긴 단데. 그쵸. 그리고 말랭이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밤고구마로 해야 되나? 호박고구마로 해야 되나? 근데 그 두 가지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바로 요 꿀고구마란 말이에요. 네. 꿀고구마는요. 당도 좋지만 촉촉함이 살아있고 이 노란색 속살이 너무 좋은데 그쵸. 집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보관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조금씩 사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켜 사놓게 되면 보관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진짜 큰 박스 하나 샀다가 네. 다는 지금 싸게 나서 이걸 버려야 되나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신선한 걸로 황토에서 네. 자란 꿀고구마만 선별을 하고 껍질을 싹 벗겨낸 다음에 그쵸. 이걸 슬라이스를 다 해서요. 네. 이렇게 쪄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증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홍삼을 만들 때와 동일한 홍삼 증습 과정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잘 수분감 살려서 쪄낸 다음에 네. 옆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섭 인증받은 시설에서 냉풍 건조로 네. 요걸 정말 말랑말랑하게 촉촉하게 요걸 말려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연하죠. 아시겠지만 어머 말랑말랑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결도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결이 찢겨질 때 질긴 느낌이 아니라 진짜 손에 묻어나는 거 하나 없이 요런 상태로 요렇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식감 제대로인데요? 그쵸? 보기만 해도? 아마 말랭이 집에서 건조기에 말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크기라든가 모양을 보셔도요. 네. 너겟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딱 그것만 봐도 어떤 네. 것들은 너무 막 커가지고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쵸? 저희는 상품성 높게 아마 크기도 아마 가늠이 되실 것 그쵸? 같아요. 지금 원물에. 제가 바로 봉지에서 하나 꺼내봤어요. 와, 사이즈가 애들이 딱 손에 잡고 먹기 좋은 보통 너겟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즈라서 네. 이렇게 들고 간식처럼 챙겨 먹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료수 하나랑 우유 한 잔 정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당연하죠. 이렇게 몽둥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촉촉하고 굉장히 달콤해요. 그리고 뭔가 단맛을 좀 응축해놓은 그런 느낌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저도 요즘에 좀 살이 좀 쪄갖고 관리 좀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운동하고 난 다음에 먹기 딱 좋더라고요. 부담되지도 않고. 먹을 때마다 약간 젤리처럼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식감이 진짜 살아있으면서 단맛 자체가 워낙에 쫙 커지다 보니까 꿀이 들어있어 꿀고구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에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달게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탕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뭔가 참감을 넣었나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말리는 방식 그대로 자연의 고구마만 사용을 해서 저희가 말랭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이 말랭이를 제가 이렇게 아침에 챙겨 먹는 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계란이랑 이렇게 고구마 말랭이랑 과일 약간이랑 해서 시원한 물이나 커피 한 잔이랑 아침 대용으로 가볍게 관리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애들도 이렇게 챙겨주면 든든하고 영양 좋죠? 그리고 왜 엄마들은 아침에 참 오븐이 귀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안에 우유랑 이제 고구마 말랭이를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믹서기에다가. 그럼 너무나 간단하게 고구마 라떼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아마 이제 카페 가서 한 잔 드시려고 하시면 4, 5천원이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이거 진짜 달다. 그쵸. 귀한을 살려주네요. 꿀고구마 사용해서 이렇게 쉐이크까지 한번 만들어보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오늘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60g씩 해서 무려 30봉을 드리는데 가격 39,510원에 앱으로 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귀한 찬스니까 보셨을 때 오늘 함께 하시죠. 지금 아시죠? 고구마 원물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서 애들 간식으로 그리고 평소에 늘 챙겨 드시던 고구마도 가격 때문에 좀 망설이게 된다 이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고구마 가격도 올랐으면 당연히 고구마 말랭이 가격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올리지 않고요. 여러분, 예전 그 가격 그대로 해서 100% 국내산 꿀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말랭이를 오늘 30봉 가져가시는데 39,510원에 가능해요. 자, 봉당 금액대를 따져봐도요. 1,300원대 가능합니다. 그럼 양이 너무 적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60g씩 해서 총 받아보시면 한 1.8kg 정도가 따라가기 때문에 든든하게 여유 있게 아마 길게 내다보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고구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여름 다가오면서 아이고 이제 휴가 떠날 때 수영복도 좀 입어야 되고 맞아.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싶고 한데 뱃살 걱정이고 또 여기저기 군살 걱정 되시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운동 시작하시면서 칼로리 조절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요 한 봉당 들어있는 칼로리도 160kcal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쵸. 섬유며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좋은 게 또 고구마란 말이에요. 자,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운동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들은 설탕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 과자 같은 거 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요. 네. 안쪽에 보존료, 착색료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물 고구마를 더욱더 맛있게 말랭이로 먹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받자마자 냉장고에 보관해서요. 여러분, 입이 심심할 때 아니면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챙기기 힘들 때 맞아.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야식으로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아유 건강 생각해서 아무거나 못 먹겠어 하실 때도요. 강추예요. 그쵸. 자, 신선한 고구마만 썼습니다. 2018년 가을에 수확한 100% 꿀고구마 사용한 오늘 고구마 말랭이 가져가시는데 첨가물 걱정 없이 드시고요. 봉당 가격 1,300원대로 맞춰드릴게요. 지금 가져가세요.
네, 자 오늘 고구마 말랭이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요즘 이상하다. 홈쇼핑에 고구마 방송도 꽤 많았고 고구마 말랭이 방송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왜 방송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럴 수밖에요.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구마 가격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꿀 고구마 오늘 방송 그 말랭이 같은 경우도요. 네. 방송을 수량을 맞춰주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아니 고구마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말랭이 가격 올라가겠죠. 아, 그럴 수밖에 근데 없죠. 오늘 여러분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60g씩 꽉꽉 채워서 담아드렸어요. 근데 지금 30분 가져가시는데 39,510원이고 개당 가격이 1,317원 꼴이란 말이에요. 야, 근데 고구마를 비싸서 그동안 못 드셨던 분들, 요 영양 생각하면 우리가 놓치기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럼요. 식이섬유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식사량 줄일 때 식이섬유 또 많이 챙기셔야 되는데. 네. 베타카로틴 여름에 필요하죠. 맞아요. 짜게 드시는 분들, 나트륨 빼려면 칼륨. 여기 또 칼슘이면 비타민C까지 풍부해서, 아, 고구마 먹어야지. 네. 지금이 그 시즌인데, 비싸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자, 오늘이 참 응? 절호의 찬스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네. 그 영양에 좋고, 이제 몸에 좋고, 맛있는 고구마를 어떤 고구마냐? 저희가 꿀 고구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네. 너무 물컹하지도 않은 적절한 밸런스를 잘 잡은 제때 네. 수확한 꿀 고구마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2018년 가을에 수확한 싱싱한 꿀 고구마. 네. 그러니까 담 고구마랑 호박 고구마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고구마만 사용을 했고요. 당연히 그쵸. 황토에서 자란 100% 국내산이고요. 요거를 껍질을 벗겨서 요렇게 하나하나 슬라이스를 해서 네. 두 번을 쪄냈는데 그것도 홍삼을 쪄내는 그 과정 그대로 만들어냈고요. 그쵸. 요걸 냉풍 건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실래요? 요 고구마 말랭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머 어쩜 요렇게 말랑말랑해. 정말 잘 말려냈네. 그쵸. 이거 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잘못 말리면요. 네. 질겨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부드럽게 찢기면서 그냥? 수분감 촉촉하게 살아있고 하지만 손에 또 묻지 않아서 이게 애들 먹이기에 너무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왜 심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섬유질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 이에 끼고 막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없어서 좋았고요. 네. 들고 다니면서 먹기 너무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60g씩 시즌에. 딱 들어있는데요. 딱 먹어보면 크기를 딱 봐도요. 먹기 너무 좋고 손에 묻는 거나 네. 그런 것도 없거든요. 250분 넘게 들어오십니다. 네. 이게 일명 너겟 사이즈. 딱 손에 들고 먹기 좋은 사이즈. 어쩜 이렇게 쫄깃하고 네. 입에 그 단맛이 쫙 퍼지는데 이 안에 설탕 같은 거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인위적인 것들 쫙 빼고 건강하게 고구마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체의 첨가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관리하시기 편하시라고 여러분 그냥 지금 하나하나 개별 봉지 포장해드렸죠. 애들 간식으로 챙겨주기도 너무 좋은데 애들 간식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고구마 말랭이랑 계란이랑 과일 조금만 있으면 아침에 밥 안 먹고 나가는 애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고구마 쉐이크 우유 넣어가지고 요거 한 잔 또 든든히 챙겨주면 네. 간식으로 진짜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시간 2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밖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네. 자주도 못 보여드립니다. 지금 초록색 검색창에 고구마 말랭이 비교를 딱 해보시면 얼마나 좋은 가격 조건인지 아실 거예요. 봉당 가격 1,300원대로 30봉 다 가져가시는데 39,51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숨이 멎어버려요 날 보고 웃어주며 나 찌라찌라네요 새
네, 살림하는 엄마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머, 애들 좋아하는 고구마 좀 사서 먹여보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원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아마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고구마 말랭이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가격에 가져가시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네. 애들 요즘 먹일만한 간식거리가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줄 때마다 설탕이 얼마나 들었나, 나트륨 얼마나 들었나 막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일체 첨가물 없이 순수한 고구마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마음도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고구마 쪄서 말린 건데 그렇죠. 아무 고구마나 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신선한 고구마, 2018년 가을에 제철에 수확한 고구마 중에서도 황토에서 자란 꿀고구마만. 이건 이제 당도도 좋고요. 그리고 이 촉촉함이 말랭이를 만들었을 때 가장 최적의 고구마가 또 꿀고구마거든요. 자, 촉촉함이 살아있으면서 야들야들 쫄깃쫄깃하게 마치 우리 아이들 먹을 때마다 젤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식감에 단맛까지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이제 가장 큰 즐거움이 그 보리음료 한 잔 먹고 자는 게 저한테는 큰 즐거움인데 그럴 때는 뭐 과자라든가 아주 부담되는 거 말고 네. 딱 요거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식사량을 줄여야 되니까 간식거리로 뭘 먹을까 할 때 고구마 말랭이 너무 좋더라고요. 식이섬유 많으니까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가격의 문제였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희가 한 봉에 무려 60g씩 해서 30봉 가져가시는데요. 39,510원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봉씩 드셔도 한 달을 드실 수 있어요. 자, 넉넉하게 가격대를 쭉 낮춰드렸습니다. 봉당 1,300원대에 가능한 압도적인 조건이니까 시간 짧습니다. 21분만 더 보여드릴게요. 미꼬마 고구마 말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꿀고구마만 사용해서 만든 그 맛있는 고구마 말랭이가요. 아니 세상에 30봉 다 가져가시는데 39,510원? 요즘 고구마 가격 비싼 거 다들 아시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어차피 30봉 드리기 때문에 남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관리해야 되는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주전부리로 네. 안주로 아니면 간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겠네요. 네, 신선하게 아이스팩 포장까지 딱 돼서 가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요거 입이 출출할 때 아니면 아침 굶고 나가는 남편이나 아이들 있을 때 그것도 좋아. 아니면 엄마들 운동하고 나서 막 허기질 때 그때도 보충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식이섬유 풍부하고 칼로리 적은 꿀고구마로 만든 네. 이 말랭이 드셔보시죠. 한 봉당 가격도 1,300원대면요. 네. 요즘 과자 가격 진짜 비싸잖아요. 아. 너무 좋은 찬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식값은 남겨드릴게요. 물량 많지 않대요. 물량 안에 들어오시고 시간 안에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리 꼬였다고 열받지 마. 사랑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노여워 마. 나처럼 그 허리 머리 모두 흔들어대고 다 같이 좌로 우러 이름 속에 몸을 실어 위를 갔다 음악이 들려오는